바로 먹어줄게. 도전 인싸력 테스트. 뭐야? 제시된 두 상황을 보고 찐따와 인싸의 차이가 무엇인지, 찐따를 벗어나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검도를 하다 죽은 이유는 죽도록 맞아서 크크크크. 뭐임? 자존심 상하게 피시겠네. 인싸. 죽도록 아니라 죽도록 맞아서구만. 해동검도는 못 검으면 수고. 죽도록 사람 죽이려면 얼마나 때려야 하냐? 글 쓴 놈 검도 안 해봤네. 대충 어그로글. 나는 대기업 가서 새우 400 받고 여친도 있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니들이 인생 망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남욕이나 하고 있냐? 인생이 불쌍하다. 참 하찮은 인생들이네. 이 사람 부족한 자존감을 인터넷에 저런 글 쓰면서 채우나 보다. 어찌 보면 가여운 사람이네. 대기업이래. 대기업. 어차피 노예 아님? 허언증 있네 병신 새끼. 통장 까보든가. 꼭 돈도 없는 그지 새끼들 찾아가면서 통장은 못 가더라. 문제의 답을 꼼꼼히 잘 생각해봤나요? 글쎄, 그냥 인싸들은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느낌? 세상에서 많이 본 거가 돼 저런 사람. 그러니까 좀 인싸들의 특징은 그냥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넓은 아량, 그리고 크게 과몰입하지 않는, 내 쌍에서 과몰입이나 이런 것들 거의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찐따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음흉하네요. 뭔가 채팅 치는 거나 이렇게 댓글 다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음흉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런 느낌 같아요. 정답은 잘생겼다. 좋겠습니다. 화장으로 디카프리오 되기. 하, 이 메이크업 유튜버분들 참 대단하더라. 얼굴을 와우. 약간 세븐틴의 버논 같네. 야, 지린다. 된대요 화장으로. 야발, 나도 화장할래 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얼굴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도 코도 있고, 이렇게 코도 약간 좀 오똑하신 편이고, 보면은 눈썹이 없어서 좀 초췌해 보일 뿐이지만 나름대로 갖출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이분은. 안화상용기도 조금 있고. 근데 그런 약간 얼굴형이 돼지 오줌보가 생겨갖고 그런 뭔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예 여러 농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예 약간 울퉁불퉁하고 농으로 가득 찬 얼굴로 화장한다고 해서 좋아지겠어요? 예? 아니 얼굴형 말하는 거야 얼굴형. 예 정면만 쳐라고 측면은 완전 다르겠지. 키우 키우 포스고 외연형 키우 키우 어 잠깐 나 지트. 예. 말을 시말놈이. 왜요? 아이 여러분들 얼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염증 가득한 그런 얼굴로 울퉁불퉁하고 입체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뭔가 이렇게 쇳덩구리가 굴리는 똥처럼 생긴 분들이 이런 거 보고 화장하면 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전 그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넘어갑시다. 예. 싱글벙글 야스 로봇 산업. 어둠의 산업에 활용되는 로봇들. 샥스 로봇. 우리나라 인터넷 빨리 보편화되는데 이런 동영상을, 야한 동영상을 보는 문화가 한몫을 했듯이 로봇 산업의 발전에도 야스 로봇 산업이 많이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말이죠. 이미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대놓고 소개하진 않지만 음지에서 그런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옛날 같았으면은
에이,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해? 사람은 사람이랑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인 가구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요즘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이성을 유혹하려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보다 손쉽게 기계적인 도움을 얻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 그건 1차원적인 욕구 충족에서 끝나지 않나요?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말이죠. 개를 키우지만 내가 그 개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인데 전혀 인간이 아닌데 얘를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놀란 표정하고 그래요? 아니 솔직한 말로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이걸 구매해가지고 얘를 육변기로 만들건 와이프로 만들건 얘한테 많은 감정이입을 통해가지고 평생 배터리 교체해가면서 진짜 평생 공을 들이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들은 이런 걸 왜 자꾸 막아요? 에? 남자의 80%가 도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호황사업이다. 생태계의 남자의 대부분은 여자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넓게 잡아서 나머지 20%가 돌아가면서 독식하는 건데 당연한 사업인 것이지. 그 정도예요? 내가 그래서 동물한테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해 못한다. 결국 섹스로봇도 똑같다. 병신 같다. 걱정 마. 인간은 여성용 섹스로봇도 만들어줄 거야. 뭔 병신같이 입을 해벌리고 이해 안 된다는 표정 쳐 앉아있어! 여자들이 근데 이거 뭐 이걸 가지고 관여할 필요가 있나 싶어. 남자들이 어쨌건 주 수요층일 텐데, 예? 그쵸? 여자들 왜 그래? 아니 자기들이 만나줄 것도 아니고, 그쳐나? 아니 쥐들이 남자 성욕 풀어줄 거야? 아니잖아. 왜 그래? 왜 막아? 왜 더럽다고는 느낌으로 보지? 그럼 평생 그냥 뭐 야동 보고 그냥 뭐 혼자 해결하고 다 뒤지라는 거야 뭐야? 존나 잔인해. 가만 보면은 이미 저걸 이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랑 담을 쌓은 사람들이야. 어? 이 여자라는 생명체에 있어서 그냥 담을 쌓아놓고 벽을 쌓아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더럽게 보건 뭘 어떻게 하건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다 이거야. 상관하지 말라 이거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혈압 환자들이 놀러 가기 좋은 나라. 모로코라는 나라를 이제 심로코라 그래요. 이게 여행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여행지인가 봐요. 일단 이 모로코에 있는 잼미니 새끼들 바로 카메라 드림이니까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치켜 올리면서 뻐큐 날리죠. 그러니까 민도가 상당히 더럽고 쓰레기 같은 동네라 이 말입니다. 약간 사막 지역 같은데 여기가 아미한테나 뻐큐 날리는 모로코 잼미니들 다른 유튜버한테도 똑같이 인성 터짐. 외국인들 보면은. 그리고 침 뱉고 히히덕거리는 아이들. 길 가는 사람들한테 침 뱉고는 지들끼리 존나 쪼개. 그리고 돈 뽑아서 50디르 좀 주라. 6,500원만 나 좀 줘라. 갑자기 지네 가죽 공장 데려간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예. 택시기사인데 처음에 15디르함.
15디르함을 불렀어요. 뭐 여긴 화폐 단위가 디르함이라 그런가 봐요. 예, 15디르함 2100원 정도인데요. 처음에 이제 한국인 여행객 유튜버를 태우고 보조석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같은 이제 자국 사람인 모로코 시민을 한 명 합석을 시키더니 택시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장에나 기차역에서 이 쓰레기를 떨궈야지. 모로코 언어를 몰라가지고, 모로카 언어를 몰라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알았다고. 나중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이 뒷사람이랑 뭐라고 얘기를 나눴을까 하고 집에서 이제 편집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 예. 도착해서는 갑자기 15디르함에서 30디르함이라고 가격을 두 배로 올려쳤다고. 4,200원. 2,100원에서 4,200원이 되는 이 매직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0디르함을 주고 거스름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60디르함만 받았다고. 결국은 15디르함에서 40디르함을 주게 되는 그런 매직을 예, 겪게 되었다. 돈 달라고 계속 쫓아온대. 30분은 쫓아왔대. 결국 싸우자고 말했는데도 계속 왔다고. 현지 아저씨가 말렸대. 또 쫓아왔대. 그 몇백 원 줬대요. 결국 돈 주고 떨굴라고 몇백 원 쥐어줬는데 또 와가지고 지랄하니까 개 세게 한 대 툭 치고 도망갔대요. 밤에 식당 가려고 나왔는데 또 구걸하려고 30분 쫓아옴. 영상 보면 지 친구한테 얘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 지랄아 지드러너라. 결국 돈 안 주니까 한 대 또 때리고 또 튀었다고. 여행 가서 이게 무슨 수모냐. 서비 먼저 뭐 이제 밥 먹고 있는 그 여행객한테 식탁 위에 지금 앉은 거야 뭐야 발걸치고. 서비 뭔지 알아? 큰 꽈추라는 뜻이야 이러면서. 담배? 담배 필래 담배? 이러면서 무슨 원숭이 보듯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흔한 대학교 수준. 얘네 자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생이라고. 사진만 봐도 수준이 느껴진다. 근데 한국 문화는 관심이 지지게 많다고. 병신 같다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 세상을 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황보 씨가 또 모로코 여행에서 역대급 생고생을 했다고. 울고 싶다고 하면서 모로코는 예전부터 이랬다 그래요. 개노답 여행기도 이 나라라고. 악명이 자자하네요. 오 코리아 넘버원 차이나 넘버투 일본은 이러니까 넘버쓰리 이러네. 근데 이렇게 동아시아권에 대한 이 혐오는 사실 오늘 내일 오늘 어제 일은 아닌데 이게 네, 이제 코로나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괜히 한국인들 보면은 야 너 씨발 중국인이지? 너 씨발 너 차이니즈지? 어? 니 꽝짱 꽝꽝꽝짱 막 이질하면서 조롱하고. 네. 그래서 그런 티셔츠도 있다잖아요.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변기 뚜껑 안 닫고 물 내리는 모습을 특수 카메라로 찍었을 때. 변기 뚜껑이 저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예.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좀 미개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저도 이건 항상 올리고 오줌을 싸거나.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서서 안 싸요 오줌을. 밖에서나 서서 싸지 집에서는 그냥 앉아서 용변을 봐요. 예. 조준 잘 해가지고 그럼 튈 일도 없고. 예, 앉아서 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또 갑자기 막 물음표 하면서 뭐 남성성을 상실했니? 어? 게이훈 뭐 이러고 또 뷰지훈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 텐데 앉아서 싸면 여러분들 치울 일도 없고 예, 불편함이 많이 사라져요. 예, 알겠죠? 예. 오줌도 좀 앉아서 싸면 좋다. 예. 알겠죠? 그게 아니라고?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물 내릴 때 닫고 내리라고. 쌀 때 서서 싸면 이게 튀는 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앉아서 싸는 게 편함.
아니요, 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림으로 설명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게 아니라요. 예, 이게 아니라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잡아줘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말아줘야 예, 이렇게 나와요. 미안해요, 수도꼭지가 길어서. 대만가요, 뭔가요? 예, 미안합니다. 예. 아 진짜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상상, 예. 이게 여러분들의 상상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현실, 예. 이게 현실, 예. 옆차기 하고 있네. 계속 해봐요. 예, 네, 계속 해보세요. 그런다고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 진짜로. 아무튼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꼭 닫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야 그 변기 속에 있는 세균이 퍼져나가지 못한다고. 뚜껑을 닫지 않고 변기물을 박테리아랑 바이러스가 포함된 물방울들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했구나. 오히려 더 열어줄게. 면역력 키우려면 열고 내려야겠다. 얼굴 갖다 대고 내려줄게. 그냥 살자. 무조건 닫고 내린다. 저거 구라임. 이거 구라임. 짜장 변기나 닫아야 드루븐 축이야. 내가 싸지른 거 보기 싫어서 항상 닫고 내림. 저 정도는 아님. 화장실에서 밥 먹다 보니 더 건강해진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어딜 가든 무조건 닫고 내려야지. 뚜껑 닫고 싸. 이 사람 그 아이스크림인가 뭔가 이렇게 뭐 먹고 있는데 매가 갑자기 뒤에서 확 날라와가지고 채 갔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발톱이, 매 발톱이 엄청 예 억세고 이게 엄청 날카롭거든요. 발톱 두, 뭐 발 두께가 막 진짜 사람 손 손목만 해요. 예, 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볼이 찢어질 뻔했죠. 그래 잘 날라와가지고 착 가져갔네. 큰일 날 뻔했네. 매래요 매. 공익비하는 역캠 뭐야 이게. 아, 이거 아프리카 BJ야? 아니야. 운동 유튜버? 헤, 와, 이 뭐? 폭주족, 부산시내 광란의 폭주. 오토바이가 나타나더니. 아,
이게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터널 내에서 바이크가 여러 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예, 여러 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뒤에 뒤따라서 차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이렇게 자빠져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교통을 마비시키는 이런 그 현상을 가져왔다 그래요. 예, 이런 참 씨발. 예. 그리고 부산 진구 서면 교차로인데 여기서 바이크 타고 앞에 진입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고개 운전하듯이 이렇게 무법 천지네요, 정말. 예, 이러고 어이구 버스랑 부딪힐 뻔했는데 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적인데 이랬다고 합니다. 예,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그 바염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러니 바염, 딸염을 안할 수가 없다. 이게 부산이거든. 솔직히 이거는 부산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천에도 보면은 특히 주말에, 예. 주말에 진짜 심해, 한 8시부터 11시 사이 이럴 때, 예, 월미도에서 이제 배달하는 친구들이 삼삼오오 다 모여요. 예, 모여서 생긴 것도 존나 다들 빡세게 생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뒤에 뭐 여자도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모여요. 10명 정도 규모가. 그럼 거기서 이제 불꽃을 삽니다. 불꽃놀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있잖아요. 삐리뽕? 아니, 그 말고, 저, 한 2,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막대 긴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걸 양손에 듭니다. 예, 불을 딱 붙여요. 그리고 앞에서, 웅웅웅, 훅까지 존나 주고 가요. 사람들 다니는 인도 쪽으로.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 이걸 두개 잡고, 이러고 다녀요. 진짜 미친놈들이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의 뭐 어떤 그 일탈인가? 뭐 약간 배달하면서 쌓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요번 장 5번 페이지까지만 딱 보고 이제 그걸 끝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 집에 13년 동안 꿀벌집이 있었다. 벌이랑 어떻게 13년 동안 같이 사냐? 뭐 어떡해요? 우리들이 내쫓을 수 없으니까요. 더운 날 저녁에는 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다고. 13년 만에 들여다보는 벌집 벽 내부. 천장 쪽에 벌이 드나들던 구멍이 있던 쪽이다. 웅웅거리면서 벽에서 벌 소리가 난다. 이 안쪽에서. 자꾸 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길래 테이프로 막아놨다. 할아버지, 그동안 벌을 왜안 치우셨어요? 할수 없어! 나 마음대로 못해. 다 운수소관이요. 모든 일에는 운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자연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의미인가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냥 쏘이는 것 같다. 양봉업자도 불러보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고. 천장을 다 뜯어내야 된다고. 그렇게는 또 힘드니. 구멍을 막을 수도 있는데 막으면 벌들이 다 죽을 테니까.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특별한 사연. 토종벌. 재래 꿀벌, 토종벌. 아, 이게 토종벌이고 이게 재래 꿀벌이고. 아, 서양종 꿀벌. 서양벌, 오리지널 벌. 꿀도 많이 저장돼 있고 산란도 잘돼 있는 것 같다. 꿀, 알. 이야. 가로 110cm, 세로 50cm. 벌집 크기만.
와, 녹진하다. 완전 익어버린 약골이라고. 약골이라는 게 색깔이 저렇게 짙나봐요. 와, 천연 로얄 젤리 약꿀, 완전 익어버린 꿀. 꿀은 또 안 썩잖아요. 익었을 정도면 얼마나 녹진한 꿀이겠어. 13년 묵은 꿀. 와, 꿀과 가래떡 환상조합. 벌꿀 아이스크림. 여왕벌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다 따라 들어간다고. 야, 약꿀.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진짜. 마기꾼 대회에서 1등한 고등학생 남성. 마기꾼이 그거죠. 네. 몰라 나도.